오늘 강의 같이 진행할 한도른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습을 예쁘게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불이 생길까봐 선생님을 배려하는 마음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거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인디에어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인디에어라는 영화로 할 거고요.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선생님을 전공하고 있어요. 지금 논문 학기 좀 남았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스포츠가 굉장히 선생학습으로 핫한 곳이더라고요. 저희 교수님들도 가끔 여기서 연구를 같이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집 근처에 가서 강의를 했겠죠. 그렇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 시간 반에 걸려서 지하철을 타고 왔을 때 공부가 정도가 많이 막힌다는 걸 알고 있어서요. 오늘 선생님들 뵙고 싶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짧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강의는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제가 그냥 한 번씩 짚어드린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분이신가요? 어떻게 연구하시죠? 국민자치회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성격 있으시네요? 네, 이런 데가 흔치가 않더라고요. 보통은 젊은 사람들도 바쁘셔가지고 직장인이 많다 보니까 바쁘셔서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국민자치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디에어라는 영화를 준비를 한 건데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대 간의 소통 같은 이런 얘기도 같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혹시 우리 극층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좀 얻어갈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의 인생영화 혹시 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생영화요? 나는 이 영화는 진짜 재밌게 봤다. 그런 거 있으세요? 미션 재밌게 봤습니다. 네? 미션. 미션? 미션이요? 네. 옛날 영화 그 미션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미션이 그 인생영화라고 들었던 분이 계셨었는데 또 우리 저랑 아까 입구에서 마주셨던 우리 예쁜 선생님. 저는 오리스들을 좋아해서 네. 그냥 트리티 유머를 네. 그것도 요즘 치면 약간 고전이죠. 그렇지만 고전 로맨스 물론 아주 좋은 영화로 손꼽히고 있고요. 그럼 딱 한 분한테만 더 여쭤볼게요. 네. 조시트 프레스 이유는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 네, 결국은 탈옥에 성공한 거죠. 네, 그렇죠. 쇼생크 탈출도 제가 듣는 영화, 인생 영화 중에서 리스트에 나오는 영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 인생은 아름다워, 뷰티풀 마인드 이런 좀 예전 영화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요즘 분들은, MZ세대 분들은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것도 인생 영화로 많이 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내 인생 영화를 여쭤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인생 영화. 누군가의 인생 영화를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인생이 보인다고 합니다. 내가 그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영화 인문학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괜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쉽게 여쭤본 인생영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이분 아시는 분이세요? 알죠. 그렇죠. 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히치콕 영화 보신 선생님 되세요? 보셨어요? 사이코. 새라는 영화랑 사이코라는 영화가 가장 유명한데요. 봉준호 감독님이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사람을 이 알프레드 히치콕을 꼽았어요. 이거는 교양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분이 영화를 보시면 그냥 제가 이거는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서스펜스 장르를 참 잘 다루세요. 이게 뭐냐면 공포영화는 아니고 서스펜스는 나는 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 주인공은 몰라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나는 예측을 하는데 저 주인공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쫄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서스펜스라는 장르입니다. 지금 서스펜스의 대가가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 고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이분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화는 지루한 부분이 커트의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여쭤본 것처럼 인생 영화를 봤을 때 나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쭉 이렇게 흩어놓고 봤을 때 사실 매일 재밌거나 다이나믹하진 않거든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 중에서 평이한 일상이 계속되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 평이한 날들을 다 커트시키고 희노애락 이렇게만 남겨둔 게 바로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 안에서는 많은 인생의 단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인문학의 정의를 살펴봐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문학은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의 지금 자기 표현 능력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트이자 사이언스다 라는 얘기가 같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 것 다시 말해볼게요. 자연과학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로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 사상, 문화, 철학이죠. 그러니까 사회, 과학, 철학을 우리가 영화 안에서 다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적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최근 넷플릭스에서 핫했던 영화 승리어라는 영화를 보고 미래 사회를 떠올릴 수 있는 건 과학이고요. 매트릭스라는 걸 보고 상대성 이론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영화 안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인문학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메인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신촌에서 지금 영화 토론 모임을 하고 있는지가 다시 시작한 건 3년째고 처음에 했을 때 2014년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거기에서 제가 쌓은 상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내가 그것을 탐구하고 거기서 세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식도 조금씩 쌓이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영화라는 거는 책이랑 다르게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고 보통 생각해서 영화는 공부할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하면은 이 만화곡선이라고 하죠. 10분이 지나면 일단 1차 학습한 거에서 한 70% 정도가 휴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소개한 내용을 선생님들 지금 70%만 기억하고 계신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복습을 한번 하면요. 하루가 기억돼요. 여기서 또 한 번 복습을 하면 일주일, 또 한 번 복습하면 한 달.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습해라, 복습해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걸 제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 속에 담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복식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랑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이미 3차까지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영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본다 라고 하면 4차 학습까지 진행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영화 속에서 배운 사실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화를 보시고 생각하시는 것과 생각을 하시는 것,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 이 영화에서 어떤 세상을 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걸 먼저 드려요. 토론을 하시면 토론을 반드시 해주시면 내가 이 영화 속에서 생각한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대로 다른 대로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에서도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스스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무인교육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저
저도 제가 스스로 노인분들의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를 그 수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몰랐던 사실이었을 건데, 그런 걸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그런 적이 없었을까?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없었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화 하나로도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2시간 사실 앉아서 듣는 거 되게 아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2시간이. 근데 그 영화가 좋든 안 좋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용적인 면에서 일단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건 조금 사실 영화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배우, 내가 좋아하는 배우 누군가? 여기서 보라 색깔 옷 입으신 선생님, 어떤 배우 좋아하세요? 네. 최민식이요. 최민식. 연기 참 잘하죠. 최민식 나오는 영화 다 보셨어요? 그건 아니시고. 좋아만 하시고. 선생님 어떤 배우 좋아하세요? 비비언니도 고정배우. 그렇죠. 옛날 영화 많이 보셨겠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요, 그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를 골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가 연기했던 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남자 배우는 이병헌 연기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적인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그냥 배우로서는 참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여배우 중에서는 김민희. 네, 김민희도 참 말이 많죠. 근데 연기를 참 잘해서 그분의 이제 필모가 나오면 무조건 봅니다. 전두현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무조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독도 있죠. 근데 선생님은 혹시 감독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없으세요? 유명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분. 유명한 분이 박찬범 감독님, 이런 분들 영화 나오면 많이들 보시죠. 안타깝게도 그 밑으로 이제 밑세대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감독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환경, 사람, 가족, 본문,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장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스펜스의 대가, 뭐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서스펜스 장르만 조금 몰아서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실 때 이런 미장센 분위기예요. 뭔가 어두운 장면들이 있고, 승리호 같은 영화를 보면 죽기 때문에 나온 색깔 배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 음향 효과, 특수 효과, 기술적인 면들을 관찰을 하시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재밌는데요. 혹시 1917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1917 보셨어요? 그게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왜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중간에 필름 끊기 많이 끊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필름이 안 끊기고 롱테이크 2시간이에요. 그게 편집이 진짜 힘들대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사람 안에서 따라가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롱테이크 장면인데,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감독님이고요. 인터스텔라 감독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분이죠. 그런 것도 이제 영화의 기술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문제를 발제하는 건데요. 영화를 봤을 때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뭔가 불편한 점 혹은 생각할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가지고 문제를 발제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토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저희가 오늘 이 내용도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를 보시고, 제가 이제 이거는 랜덤으로 뽑은 발제인데요. 첫 번째,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내 과거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할 미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리도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세 번째, 가족을 떠나 개인을 선택한 투표의 선택은 옳은가?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요, 딸이 있었는데 딸을 버리고 우주로 가거든요. 그 방황한 이유는 사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딸을 버리고 간 이유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한 거거든요. 독립열사 이런 것처럼. 그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영화 어벤져스인데요. 어벤져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타노스라는 빌런이죠. 악역이 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여기 인구의 절반이 랜덤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 많이 안 좋아. 근데 인구도 절반을 날려버리면 지구가 다 센 거야. 이러니까 이걸 누른 거예요. 그럼 이 선택은 과연 옳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되게 잘 먹히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어벤져스는 제가 청소년들 다루시는 선생님들한테 가끔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생충 보셨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토론했던 발제 내용인데요. 돈이 많으면은 사람이 죽임살이 없어. 그런 대화가 있어요. 기생충 영화를 보면. 그럼 돈이 많으면 진짜 인성이 좋을까? 라는 걸 가지고도 찬반 토론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다, 맞다! 라는 얘기가 막 크리티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과연 진짜일까? 노력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삶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 혹은 큰 문제들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대답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가치관이 점점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보신 지인이나 가족분들이랑 한 번씩 토론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영화 인문학에 대한 짧은 소개였고요. 두 번째로 인디에어라는 영화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영화는 인디에어라는 소설이 원작이었어요. 이게 작가가 윌을 어쩌고 있는데 정확히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월터 펀가? 이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있는 1등석에 앉아있는 어떤 젊은 분한테 말을 건 거죠. 뭐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 비행기 출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여행을 많이 다녀서 나는 어디 출신인지 까먹었다라는 뜻이었는데 그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이 작가가 이 소설의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Up in the Air가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늘 위에 물렁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화화 되면서는 Up in the Air가 아니라 Up이 없어지고 그냥 In the Air 이렇게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이 영화 집에 돌아가시면은 꼭 한번 보세요. 이 영화가 진짜 좋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오프닝이 그 미국 전역을 비행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한 3분 정도를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정말 멋있어요. 이동진 평론가가 이거는 역대급 오프닝이다. 이런 영화는 없었다. 라고 얘기했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영상이 안타깝게도 없더라고요. 그게 좋은 영상인데 아마 저작권 문제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영상은 없어가지고 준비를 따로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는 인물이 이제 새 인물이 나옵니다. 조지 클루니 아시죠? 조지 클루니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른 인물들은 그 유명한 배우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아실 분들은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는 실제로 영화 감독도 하고 있어요. 할리우드에서.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주노로 유명했던 영화 감독이 제작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감상하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 혹시 쓰실 공간이 있으면 영화 보시고 인상적인 거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가 아마 이런 대중영화를 좀 익숙하시게 보시는 분들은 영화 내용 자체가 뭐야 이렇게 끝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 보면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런 삶의 되게 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영화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차이 그 들려질 철학의 대생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짧게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가 주로 이제 라이언의 성장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라이언이 뭐 때문에 성장했을까요? 모든 사실 영화의 인물들은 다 성장을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라이언은 뭐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뜻이었는데?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었죠?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알렉스가 자신에게 깨달음을 줬던 알렉스가 결국에는 유부녀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해고 상담 대상이었던 캐서린의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 나탈리아와의 약간 크고 작은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그 동생, 아니 누나였죠. 누나의 결혼식에서도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여기서는 편집이 됐어요. 그 장면들을 통해서 라이언이 성장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요. 처음에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사람은 원래 혼자 갔다가 혼자 떠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 끝이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알렉스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도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탈리와의 기술을 통해서 이런 감정에 관한 해고를 할 때 사람의 감정을 케어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볼 수는 있고요. 여기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사실 라이언이 깨달음을 줬던 두 인물이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탈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탈리는 신체배죠. 타자도 막 분노의 타자질을 하죠. 왜 그렇게 쳐? 이렇게 했더니 이거 제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탈리입니다. 아직 어린 애예요.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해고할 수 있다고 가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그 감정을 보고 이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이 친구도 이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몇 번을 봤는데도 도대체 이 나탈리는 어떤 역할일까? 왜 그랬을까? 의문점이 많이 나고 통계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라고 했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언을 보시면 결국엔 라이언은 성장 이야기고 마이웨이 나만 있으면 돼, 나 혼자 하면 돼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가족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는 성장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의 목표가 되게 무의미했는데요. 천만 마일인지 왜 모았을까요? 천만 마일인지 저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진짜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이언을 보면 그냥 무의미하게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천만 마일인지 모아야지. 근데 결국에 그걸 달성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마일리지가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나탈리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중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피곤을 모니터하고 자기는 차였는데 어떻게 차였어요? 뭉쳐봤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대로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람 감정 케어를 할 때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게 얼마나 더 상처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분이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혼식에 도대체 왜 따라왔을까요? 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라이언 결혼식은 누나의 결혼식이고 여자친구의 입장으로 간 건데 굳이 거기에 갔던 이유가 뭘까? 그 점이 제가 이 영화에서 미스라고 보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라이언과의 사랑이 또 싹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영화적인 장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쉬시고 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아까 제가 초반에 표지에 이제 블레즈의 토약을 잠깐 적어드려가지고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선생님 계세요?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 제가 그 블레즈의 토약에서 유혹과 정착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인 유목이랑 이제 정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인디어에서도 보면은 유목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라이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나탈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라이언 빙에는 거의 이제 유목의 삶을 살고 있죠. 중간에 영화에서 잠깐 나오지만 집에 갔을 때요. 집이 되게 허허불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출장 다니는 삶을 더 선호하고
그 다른 그냥 공항 음식을 먹는 건 더 좋아하는 라이언 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이 주인공은 유목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좀 정착을 하려다가 다시 한번 유목의 삶을 선택을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생각, 사고에서 우리가 정착과 유목의 삶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고에서 그 드레스 철학에서 나오는 거는 영토와 재영토와 탈영토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영토와는 내 사고 방식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가졌을 때 그 개념에 대해서 변화시키지 않고 내 머릿속에 그냥 하나의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영토화고요. 제 영토화는 그 고정관념을 깨서 다른 식의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기는 게 제 영토화겠죠. 그러면 탈영토화는 뭘까요? 완전히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탈영토화입니다. 그래서 이 재영토화, 영토화, 탈영토화의 개념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뭔가 삶을 살고 소비를 할 때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는 게 그들한테 소비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영토화, 재영토화, 탈영토화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물리적으로는 이 사람이 유목, 정착, 다시 유목의 삶을 살았고, 다시 사고로 봤을 때도요, 처음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서 혼자 사는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구나 라는 재영토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표지에는 거창하게 드레즈 철학을 써놨는데, 그거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리려면 한 시간이 넘어서 선생님이 지구에 가셔서 조금 더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인문학적인 개념이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화상 해고 시스템이죠.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IMF 때 굉장히 많은 해고 당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대면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힘든데, 이게 화상으로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라이언이 컴퓨터 쓰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 아세요? 라고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사장이 굉장히 시크하게 쓸모없는 건 너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사장의 마인드는 기계인 거죠. 그냥 노동의 하나의 기계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기계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걸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깁스에 갔는데요. 깁스에서 보셨어요, 선생님? 보셨어요, 혹시? 출근했는데, 나가 다니는 거 말고, 이게 깁스인데요. 존재하는 거예요? 국수를 만들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국수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봤는데, 그 면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얘를 꺼내서 탁탁탁 털고 이렇게 그 손목에 스냅 있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와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러면 알바생들 잘렸나? 제가 그랬을 때 나한테 알바생들 잘린 거 아니야? 그랬더니 봤더니 알바생들이 있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이제 음식을 채우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로봇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단순 업무는 사실 대체 인력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 로봇으로.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이제 이슈됐던 거. 어느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사람이 서빙하는 대신 기계가 온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거는 아직 못 봤어요. 선생님들이 보신 데도 있으세요? 휴게소 이런 데서 있다고 하던데.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자전거로는 날라져요. 그래요? 그래요? 다 합수로 가요. 저는 아직은 이거는 많이 못 봤는데. 커피. 비인간적이네요. 네, 서빙도 이제 그렇게 받는다. 네,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세상이 더 대중화가 되면 앞으로 사람이 커피를 만들어주고 사람이 직접 날라주는 거는 더 비싸지지 않을까?
맛있는데. 맛있대요? 2002년 영화거든요, 인디 예가 생각보다 오래된 영화죠. 근데 그 내용이 이미 영화에서는 나왔던 내용인 거고, 이게 요즘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죠. 키오스크. 처음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이거를 많이 대중화를 시켰었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 저 30대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가서 부엌거려가지고 직원분 찾았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되게 한심하게 보시더니. 어리시잖아요, 직원분들은. 이것도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거 그거 누르면 되거든요 이러더라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근데 저도 어려운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아빠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생각이 문득 그게 세팅이 아이스북에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를 안 먹거든요. 아 커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눌렀어요. 아이스가 나온다. 아이스 시킨 적 없는데. 네, 오죽하면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노인분들한테 알려주는 교육들이 요즘에 평생교육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참 저걸 지원을 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거 근데 되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의 문해력처럼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나라에서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대중화가 될수록 사실 쓸모없게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말처럼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귀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제 뭐 비대면, 언택트 이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일들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격변의 시기가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뭐 몇 개월 동안 일어날 일이, 단 2년 동안 일어날 일이 단 2개월만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사실 막 인간적인 시대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상회의로 이제 해고를 통보하는 그 친구가 문자로 차였죠. 그게 생각보다 흔하더라고요. 좀 제가 좀 젊어 보이시는 선생님 한 분을 지정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 혹시 나이 20대? 네. 문자로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헤어지신다고 한 적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요즘에 문자로 고백하고 헤어지고 사귀고 뭐 끝내고 하는 게 되게 흔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친구들에게는 이런 거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입사원이 대인 죄송한데 저 일이 힘들어서 오늘 관둘게요. 문자로 통보를 한대, 실제로. 회사에서 있는 일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욕을 하죠. 너 지금 문자로 퇴사 통보하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 생각이 뭐냐면 이거나 그거는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젊은 친구들이랑 우리랑 생각하는 게 저도 젊지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전화하지마 미안해 이유라도 듣자 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전화하지마 미안해, 이게 헤어지면 통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이별이든 그 만남이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별 같은 경우는 사실 끝이 아름다운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데 제가 이거를 겪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겪을 일이 없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막 남자들은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가 술 마시는 것도 재밌고 남자들은 남자랑 노는 걸 왜 안 즐기지? 아닌데 나도 남자랑 놀고 술 먹는 거 재밌는데. 그래? 그럼 나랑 술 마실래? 아니 나 술 끊었어. 바로 이제 거절하는 거죠. 카톡으로 맥락 없이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상대방 쪽에서도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그렇게 화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거나 이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로. 자, 우리 선생님 주모로 강의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많이 들으셨죠? 저 주모로 강의 엄청 많이 합니다. 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강의가 될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네. 요거 잠깐 보세요. 혹시 보이세요?
보이세요? 어떤 그림이지?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뭐냐면 네,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림을 딱 이렇게 해놓고 앞에, 네, 앞에 놓고 카메라에 딱 이쪽에 해놓고 술을 마시면서 보여. 네, 걸린 거죠 이게. 걸린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데 외국에는 이 단어가 이미 있대요. 줌피로라는 단어 새로 생겼대요. 신생 단어고요. 이게 이제 줌뿐만이 아니고 모든 화상 회의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아 이제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럴 거 맞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열릴 거야. 네. 그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업도 이제 많이 듣거든요. 대학원 수업도 다 화상으로 듣는데 듀얼 모니터를 띄워놓고요. 듀얼 모니터를 띄워놓고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돼요. 근데 굳이 안 보는 척하면서 여기서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는 몇 모습만 이렇게 보면서 듣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좀 연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왜 피곤한지 살펴봤어요.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눈을 보세요, 선생님들. 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온 눈이 다 나한테만 보죠. 여기 무기적인 공간에서는 제가 한 사람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온 눈이 다 나를 보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호흡 자체가 피로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저희 동기 언니는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처음에 이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너무 그 깜깜한 화면에서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얘기하는 게 너무 용기가 안 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강사니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저는 맨날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근데 그 언니는 그냥 집에서 애기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피로도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뚫은 사람 보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생각보다. 공중병, 뭐 왕자병 있는 거 아닌 이상 거울 볼 일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를 딱 보고 있으면 카메라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너무 실시간으로 보이는데 그게 한 시간, 두 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 얼굴을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외향형 사람이랑 내향형 사람, 주운 사람 다 두 사람 다 스트레스가 많은데 조금 이유가 다릅니다. 외향형 사람은요, 여기 혹시 외향형 MBTI 막 E로 시작하는 거 외향형이신 분들 계세요? 외향형이신 분들 누구죠? 외향형. 우리 외향형은 저도 외향형이거든요. 관심이 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줌으로 하다 보면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죠. 나는 빨리 얘기하고 빨리 피드백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너무 싫으니까 재미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외향형은. 그리고 이제 말이 없으신 분들, 내향형이신 분들은 비언어적인 요소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 표정은 어떨까? 내 말투는 어떨까? 내 손짓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좀 피곤한데 게다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집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침해당한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줌 피로라는 이 말이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제가 다 찾아봤더니 그 영어권뿐만이 아니고 유럽 쪽에서도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줌이 우리의 하나의 문화가 됐으면 이럴까요?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으로 이별하자고 하고 모든 것은 다 기계화되어 있고 또 막 줌 미팅 맨날 하고 수업도 이걸로 들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죠. 앞으로 그 뭐 델타 뭐 이런 것 때문에 몇 달만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하반기 강의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데 강사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줌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고 어느 정도 관계를 성장을 시키려면은 사람들과의 소통, 관계 이게 참 중요한데 쉽지가 않죠.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고요. 근데 영화에서 메시지 나왔던 것처럼 어쨌든 이런 환경이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라이언 킹이 강하게 주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10대, 20대 이 친구들은 아주 재기발랄해가지고 주문을 이제 막 술도 마신대요. 거기서 이제 짠하고 소개팅하고 굳이 뭐 대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줌으로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미 형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술가들은 줌으로 공연도 한다라고 여기 나와있죠. LA의 한 극장은 줌에 연극을 올리면서 표정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를 또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코로나 시대에 한번 생각할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도 똑같이 얼마 전에 줌으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했었어요. 그냥 맥주 갖고 와! 막 이래서 이제 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짠! 이렇게 하고 먹고 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피드백이 좀 느리긴 하지만 그냥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맨날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아요.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예민한 편이어서 잘 안 만나고 있는데 여기 외향형이신 선생님 코로나 시대에 인간관계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사는 주택이 친구들이 모여서 공유주택이어가지고요. 오! 네, 그 안에서 관계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대학 교사를 하고 있어서 네. 또 아이들과 관계도 하고 선생님 혹시 공유주택 뭔지 아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거를 잘 모르세요. 좀 세대가 있으신 분들은 공유주택의 문화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마음 맞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많은 편이죠. 친하니까. 네, 제가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 생겨 여자 옛날 기억나세요? 시트콤 남자 생겨 여자 이런 거 기억나세요? 하숙집. 그런 거. 하숙집의 느낌인데 그 공유하는 공간이 조금 다르죠? 네. 주방은 공유되나요? 일부 되는데. 일부 돼요? 주방은 일부 공유가 또 되지만, 냉장고에 선이 있나요, 그러면? 아니, 없습니다. 아, 그런 거 같고요? 네. 요즘에 그 공간 주택 사업이 되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그 공유주택이 새로운 문화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좀 세대가 어리신 분들이랑 이야기하기에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혹시 이 선생님 혹시 제가 갑자기 질문 드려서 좀 당황하셨어요. 코로나 시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신지? 저 혼자 너무 바쁘게 다녀가지고 밖에 안 다니세요? 너무 바쁘게 다녀요. 아 바쁘게 다니세요? 뭐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근데? 홀로 다녀요. 왜? 몇 군데를 다녀서 저는 아 뭘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오 가능하세요 이렇게 막 그 제약이 없지 않나요?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주민센터 여기 낮에 왔다가 아 여기 모임 네. 커피숍도 갔다가 네 동네도 돌아다녔다가 혼자서 자유분방이다 그래도 여기 이런 모임은 공식 행사여서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되는 편이죠. 네, 그래서 가능한 것 같고 평소에 이제 개인적인 사적 만남이 4인 이하로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터디 모임 하는 거 몇 개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아예 만나지 못해서 4명도 불안하더라고요. 홍대 뭐 신촌 이런 데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다 줌으로 불려서 그것도 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인간관계를 맺고 뭐 소통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 자체도 이게 너무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계화된 생활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지에 대해서도 선생님 스스로도 질문을 주시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활동으로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앉아 계신 두 분끼리 서로 토론할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나눠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지정해서 제가 발표할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영화 속 나타나야 라이언은 서로 상반된 성향 속에서 서로를 돕고 있죠. 하나는 결혼은 꼭 해야 돼. 하나는 야 결혼 그거 뭐 하면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은 정말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혼자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대면으로 해고하는 것도 괜찮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둘의 상반된 성향 속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둘이 완전 그렇게 다르지만
코로 도울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여기 자치회에서도 지금 20대부터 제일 연장자 중에 어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네. 20대부터 70대까지. 그러면은 진짜 이게 한 두 세대 정도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세대가 굉장히 많이 공존을 하는데요.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이걸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서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네 분이서도 갔다 오시면 편하신 대로 두 분, 네 분 편하신 대로 이야기 나눠보시고 한 분이 발표를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거고요. 그 세대 간의 소통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자치에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이. 아, 사업이요? 그리고 친구들이 시간 나면
저도 이제 평생교육 전공을 하고 있어서 그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결국에는 참여를 안 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일을 하고 아이가 좀 영유아예요. 저희 아이 6살, 4살밖에 안 되는 애기들이 둘이나 있고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관여할 시간이 많이 안 나서 결국에는 안 하게 됐는데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너무나들 소통이 잘 안 돼서 내가 여기 끼면은 피곤해지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발을 뺐거든요. 사실은 나중에는 뭐 나중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다시 돌아갈 생각은 있지만 아마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이 뭘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게 이번에 대한 문제였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내용 나왔어요? 1번은 역지사지의 상황에 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나이로 그래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돕게 되고 여기가 강해보니까 맞아. 너무 처절한 거야. 맞아. 그래서 잘 되지 않는다. 맞아. 역지사지가 진짜 중요하죠.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선생님들은 혹시 어떤 얘기 나왔어요? 1번 2번 얘기 나왔어요. 선생님들은 혹시 1번 얘기 하셨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나탈리 같은 경우는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 감정 관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일적인 관계에서는 되게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딱딱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라이언은 일적으로는 좀 감정이 호소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연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나지 않는다. 약간 그런 반반자의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서로 이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둘이 만나서 서로에게 어떤 부분들을 혹시 알려주는데. 선생님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요? 네. 아, 선생님이세요? 아직. 아, 진짜 선생님이신가 하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너무 말씀 잘하셔서 오늘 포인트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토론은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선생님들 얘기 나누셨나요? 저희는 이제 서로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회고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겪잖아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서로 보고 겪고 네. 만났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었다. 오, 맞아요. 두 가지 포인트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싫어도 지지고 못 가야 일단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껀덕지라도 생기죠. 부부처럼. 그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화 속 나탈리아 라이언처럼 혹시라도 선생님들끼리 약간의 갈등이나 오해 상황이 있으면 역지사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보시는 실마리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좀 넘어갈게요. 우리 자치에서는 세대가 너무 많이 공존을 하는데 서로가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인지 그대로 생각해보시고 개선이 되면 어떻게 할지 우리 선생님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이번에 준비한 일품을 처음 참여하시는 거 하신 분이고 이사 온 지 지금 6개월? 6개월 되셔서 네네. 마을에 전혀 이런 아신 분도 없고 따님이 이런 것을 칭찬해서 오늘 처음 오래. 아, 따님이세요, 혹시? 그래서 마을을 잘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에 내일 와서 운동을 신청을 하시면 다양한 활동을 한 달에 한 6번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실 수 있고, 같은 연령대랑 소통하실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가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이제 열려 있으시니까, 열려 있으시니까 편하게 그냥 참여하시면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같은 경우는 혹시
이렇게 앉아주실까요? 여기 이쪽으로 한번 보고 세대 간 소통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세대 간 소통이 많이 적으셨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 게 있고 존중이 아니라 존중 존중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도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MBTI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원래 MBTI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향검사 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잖아요. 그쵸? 우선 자기 스스로가 본인의 성향을 안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조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기 이런데 이런 조직에서 가끔 MBTI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누가 뭐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냐면요, 소통 부재 때문이에요.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해야지 아, 저 친구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좋은 얘기, 서로 친밀감을 형성을 하면서 그런 걸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부적절한 게 돼버리면 약간 이제 불건전하게 돼버리면 제가 그렇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들레즈 철학에서 나오는 사고의 자유, 고정관념 버리시고 내 사고를 완전히 탈영토화 시켜서 내가 저 사람이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시킨 다음에 관계를 새롭게 형성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디언 속의 인문학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그 두 배우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차이에 대한 이해, 역지사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때로는 아주 아픈 충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나탈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라이언도 나탈리한테 너가 그렇게 뭐 대면 해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안 될 거야. 사람 감정케어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를 서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저에는 물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깔려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자취회에서도 때로는 이런 충고도 받아들이는 노력 같이 해주시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했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받았는데 오늘 그분이 안 오셔가지고 안타깝게도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편하게 없으시네. 영화 추천이요? 아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추천을 해주면 욕을 먹을까봐 제가 좋아하는 영화 특이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턴이라는 영화 좋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할 만한 동화 같은 영화가 있어요. 멋진 인생. 1946년인가? 나도 고전 영화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인턴도 재밌는 영화고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 고전 영화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이 어땠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미국 영화고요. 그 되게 유명했던 고전 배우로 유명했던 분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름이 제임스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넷플릭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멋진 인생 1946년이라고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오고요. 네, 고전 영화예요. 고전 영화인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1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영화 중에도 재미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혹시 질문? 이게 번역이 돼서 멋진 인생이에요? 네. 원래 그 원더풀 라이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우리나라에는 멋진 인생이죠. 뭐 선생님 뭐 저기 중교육이요? 네, 중교육합니다. 사무실에서? 아, 거기서는 아니고요. 평생 학습관이 지역마다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고 다음 하반기에는 저기 수원 글로벌 평생 학습관에서 성인들 대상으로 수원 글로벌 평생 학습관 수원대 네네, 아, 선생님 다음 듣고 싶은데 다음 듣고 싶으신가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좋은 기회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은 강의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토론했던 내용 기록해가지고 전달해드리는 내용까지 같이 하는데 그거는 소주일 때 가능하고 오늘은 이제 20명이 넘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혼자갖고 그냥 정리만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초반에 조금 힘들어졌는데 마지막에 너무 에너지를 올려주셔가지고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영화인과 강사 하고 오겠습니다.